미끄럽겠다. 근데 이끼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야, 좋다.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엄청 차갑지? 안 차가워? 오. 야, 좋다, 그래도. 오. 짠,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은 가평에 위치한 계곡 캠핑장. 아, 넘버원이에요, 여기. 아, 넘버원 계곡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는 가평 북면에 위치한 그 자우림 캠핑장이에요. 여기 계곡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왔고요.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계곡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 되게 지금 오늘 폴로 쳐가지고 5분밖에 안 쳤는데도 벌써 땀이 이렇게 납니다. 자, 한번 계곡 한번 보시죠. 햇볕이 다 가서 지금 추워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막 차갑지 않네. 안 춥지?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저희가 A사이트 쪽으로 옮겼거든요. 제가 여기 다이빙도 할 수 있는 깊은 계곡이라고 해서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사이트 쪽으로 옮겼더니 와, 역시 여기 계곡 죽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야, 여기는 한 수심 2m 넘을 것 같아요. 저쪽에. 그래도 이쪽에서 다이빙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스노클링 좀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준비 운동은 뭐 다 했으니까. 아, 울릉도 이후로. 야, 울릉도 이후로 스노클링 처음 하네. 오, 오, 잘한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돌이 바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뛰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서 뛰어야 돼요. 자신 없으면 뛰는 게 아니에요. 안 뛰는 게 나아요. 네, 저도 무섭긴 한데 그냥 멀리 뛰면 돼요. 저쪽으로 그만큼만 뛰면 돼요. 1m만 좀 넘게 뛰면 돼요. 와, 발바닥 쥐압 제대로 한다. 제대로. 어우. 야, 이거 좋은 게 뭐냐면 물이 그렇게 차갑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 그냥 따뜻하게 잘 들어가고, 그리고 물살도 안 세. 물살도 안 세서 수영하기도 되게 좋고. 단 여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들어보내면 안 돼요. 굉장히 깊어요. 네. 애들은 저기 낮은 데에서 이렇게 놀게 하면 됩니다. 이쪽은 어른들. 네. 형 한 잔씩. 자, 야, 딸기비.
예전에 갔던 그 영월 쪽이, 영월 버풍계곡 쪽이 훨씬 더 깨끗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유속도 적고 깊이나 이런 게 좀 다이나믹한 게 여기가 좀 더 세. 좋은데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먹구름 봐, 먹구름. 와, 씨. 여기 3층이 유튜브 보면 일기예보 없는데 자꾸 비가 와. 장난 아니지? 먹구름 장난 아니지? 그리고 침 다 밖에 놔뒀는데 자고 났더니 침이 다 젖어 있고 막 그래. 어, 다 넣어놓고 자야 돼. 오, 야, 지린다. 야, 제대로 익은 것 같아. 오, 제대로 익었어, 안에까지. 야, 저 조그만한 냄비에서 그냥 잘 익었네 아주 그냥. 이게 열 효율이 엄청 좋아 형. 야, 삼촌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어, 우리도 이거 요즘 한 달 전에 빠졌지 우리. 이거랑 이렇게 달잖아 막걸리가. 그러니까 설탕은 넣을 필요가 없고 간장만 조금 넣어가지고. 이상을 했고, 햇볕이 비치니까 좀 덥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플라이 좀 치우고, 이제 텐트 치우고, 새벽에 좀 약간 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침낭에다 팩 두 개, 이렇게 핫팩 두 개 터뜨리고 잤는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불을 붙인다 봐요. 이거로 이렇게 보이나 이거? 이거를 누르면 아들 라면 먹을래? 이게 냄비는 좀 작은데 지금 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끓네요. 끓는 게 이것도 처음 보는 제품인데 이게 트란지아 제가 반합만 알고 있었는데 요 냄비랑 요 버너 요것도 괜찮네요. 바람 불 때도 지금 바람이 보이죠. 이렇게 바람 부는데도 괜찮다. 집밥이면 집밥. 완전 고기 국수네. 이쪽은 이제 그 빗사이트 쪽에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 여기에 계곡이 워낙 유명하고 수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짤순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짤순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개수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개수대는 뒤로 돌아가세요. 여기는 그냥 손 씻는 화장실 손 씻는데 그리고 이거 화장실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 깔끔합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오면 이쪽이 개수대가 있어요. 개수대가 넉넉합니다. 여기 사실은 빗사이트 10개 사이트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5개가 있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쪽엔 샤워실이에요. 샤워실은 굉장히 작아요. 작은 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가 2개 있는데 뜨거운 물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만족해요. 어저께 샤워하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잘 씻었습니다. 여기 화장실 이쪽에도 있네. 샤워실도 여기 하나씩 더 있고 샤워실 여기는 조금 더 크네요. 여기는 조금 더 큽니다. 사이트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B 사이트인데 B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트 번호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차피 이 사이즈가 한 5m에서 7m 이 정도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는 계곡 위주이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로 오시든지 B 사이트는 거기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안쪽으로 피칭을 하고 차를 여기다 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나무가 6번이랑 7번 여기는 좀 약간 나무가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사이트를 중간에 떡이 있어서 그래서 차를 옆에다 두고 생활을 하실 거면은 괜찮은데 큰 타프 하나 치고 생활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 근데 사이트는 굉장히 큽니다. 한 4m, 7m 이상씩은 되기는 해요. 이제 B4번 옆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오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낮고 물살도 이렇게 빠르지 않고 그래서 저쪽에서 좀 노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그래도 조금 약간 깊습니다. 아이들이 놀기에는 이쪽에서 뭐 발 담그고 놀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발 담그고 놀거나 이런 쪽으로 그냥 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저께 놀았던 A사이트 저쪽이 깊고 다이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서 저쪽으로 다시 한번 A사이트 소개시켜 드리면서 가볼게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이제 A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펜션도 있고 이런 방가루 같은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저쪽에 매점이 있습니다. 이제 매점에는 이제 물놀이 튜브 같은 것도 빌려주시고 구명조끼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뭐 장작, 가스, 뭐 과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라면 이런 것들 그냥 필요하신 것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다 있어요 웬만한 거. 이쪽은 이제 A사이트 쪽인데 여기 모래놀이 하는 데가 있고 여기 운동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여기서 축구를 하거나 그리고 배드민턴 요거
대가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대여가 되더라고요. 사용을 하면 되고, 여기 그 전자레인지랑 네, 같이 있습니다. 개수대 네, 이렇게 있고요. 계곡 내려가는 길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크 사이트가 크지는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 거의 원터치 텐트, 뭐 한 3m, 3m, 2m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계곡뷰. 계곡뷰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A1번 사이트인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저 파쇄석 사이트가 또 이렇게 있네요. 이 데크 사이트에 그냥 이너 텐트를, 방수되는 이너 텐트 정도만 놓고 이 앞에를 사용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왜냐면 여기 이렇게 판막이 쳐 있는 거, 파쇄석이 그리고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이 앞에까지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 밑에 A 사이트, 여기가 좀 계곡이랑 제일 가까운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주 끝에까지 쭉 이렇게 1, 2, 3도 이렇게 쭉 있네요. 여기도 이제 펜션, 펜션동이 이렇게 있고, 이쪽 이제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A 사이트 쪽 주차 공간인 것 같아요. 저쪽 끝에가 A 사이트, A2, A3, A4, A5. 보통 한 5m, 한 4, 5m급. 예,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A5번 좋네. A5번. 이 앞열은 이렇게 저희가 좋습니다. 네. 야, 여기 좋다. 이 자리, 이런 자리 좋기는 하네. 너무 명당이다. 저 위에 펜션이랑 이런 게 있고요. 요렇게. 지금 요 위에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위에도 사이트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사이트, A 사이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곡 흐르는 물소리는, B 사이트는 약간 높았거든요. 사이트 자체가. 근데 A 사이트가 가깝기도 하고 해서, 이쪽이 유속도 좀 세고 해서, 이쪽이 훨씬, 계곡 물소리는 훨씬 많이 들립니다. 여러 좋은 계곡들을 많이 가봤지만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 2m에서 3m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이빙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깊은 계곡도 있고, 유속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은 유속이 좀 빨라요. 이쪽에는 유속들이, 저쪽 위에도 그렇고 저 위에는 좀 유속이 빠른데, 여기가 유속이 느려서 수영하거나 이럴 때 밀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 수영하기에도, 수영 좀 하는 아이들은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뭘 모르겠어요. 어저께 오늘은 일단 물이 차갑지가 않아서 계곡물 들어갔다 오면 입술 파래지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저렇게 그냥 다이빙을 합니다, 아이들이. 에이. 여기는 진짜 가평 내에서 원탑이 아닐까, 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와, 이런 계곡이 가평에 있었네요. 와, 진짜 짱이야, 짱이야. 오, 잘 뛰네. 덕분에 잘 놀았다. 남은 시간 재밌게 되길. 짜바.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물이 차갑다고 합니다. 어제 안 차가웠는데, 그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캠핑장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짬바!